예, 안녕하십니까. 장달영 변호사입니다. 이번 방송은 바로 제 뒤에 보이는 바로 그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문건, 공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이미 뭐 워낙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, 며칠 전에 그 SBS가 그 단독 보도했죠. 바로 그 월성 1호기 그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해서 관련 문건들을 무단 폐기한 그 공무원들 3명 기소를 했는데,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됐습니다. SBS가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, 여기는 뭐 공소장에는 이제 이 3명의 공무원이 피고인들이 공문서 문건을 어떻게 폐기를 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요. 특히 근데 이 공소장에 별첨된 이 문건들이죠. 폐기 문건들 일부는 복구가 되기도 했는데, 또 일부는 또 아직 복구가 되지 못했습니다. 기소 때까지.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바로 문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제목의 문건을 위시로 해서 몇개 이제 북한 원전 관련 지원 관련 문건이 이제 목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게 정치권이 아주 뜨거운데요. 지금 야당 그리고 또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이거 심지어는 뭐 반역이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하는데, 이거 국가 기밀을, 원전에 관한 국가 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것 아니냐. 그리고 북한 핵 무기를 핵 개발, 뭐 이미 뭐 핵은 다 개발했다고 뭐 저기 알려졌는데, 아무튼 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이 원전 건설하는 것은, 이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뭐 위반이기도 하고요. 이것은 인정이 될수 없다. 용납될 수 없다. 이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,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청와대와 여권은 이러한 문건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시나리오에 불과한 거, 내부 검토 차원으로 그냥 작성한 것이다. 그래서 뭐 문제되지 않는다,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, 특히 뭐 이건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 아니다, 이렇게 얘기도 하고, 또 북한에 뭐그 넘겨준 것도 아니다. 뭐 지금 일각에서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그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건네준 그 USB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냐, 지금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, 뭐 아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뭐 나중에 이게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또 모르겠지만, 일단 그 현재 이 산자부 3명의 공무원에 대한 이제 그 검찰 수사 결과 기소가 됐고,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겠지만, 요 문건들, 이런 문건들이 과연 이제 북한에 건네졌는지, 이런 것들은 이제 요 3명의 산자부 공무원 재판에서 밝혀지진 않겠죠. 이제 한 개는 있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것이 뭐 공소 사실은 아니니까, 밝혀지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은데, 그러면은 결국은, 이것을 밝히려면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예. 뭐, 특검도 뭐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, 그러나, 국정조사가 더그 맞지 않는가라고 싶고, 근데 모르겠습니다. 과연 지금 국회의 그 의원 구성 비율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국정조사 특검이 가능하겠느냐?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한 국정조사 특검은 어렵다. 결국은 이게 물론 뭐 나중에 그 검찰이나 또는 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면 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되는데,
과연 그 청와대가 연루되었다고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이 사건의 과연 검찰 또는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, 글쎄요.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뭐 이건 나중에 언젠가는 밝혀지겠죠. 예. 밝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할 것은 과연 이 문건들, 이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라고 하는 이게 이 문건의 내용도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예. 공무상 비밀인데 과연 이것이 이 문건들이 단순히 내부 검토용으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게 작성된 것이냐 아니냐,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초미의 관심사인데,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요 문건이 단순히 이제 뭐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검토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글쎄 뭐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제 청와대에 보고되거나 또는 청와대를 거쳐서 뭐 북한에 이게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또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까지, 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어떠한 판단의 기초로서 이것이 단순히 내부 검토용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보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냐,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,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런데 제 사견은 이것이 단순히 그냥 관계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또는 뭐 아이디어 차원, 아이디어 차원, 예. 제가 앞에 시나리오라고 얘기했나요? 시나리오 될 수도 있고 뭐 아이디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. 아무튼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왜 그러냐면 첫 번째, 이게 제 뒤에 지금 보이시죠? 이게 그 제목 아래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단 말이죠. 단순히 내부, 내부라고 하면 내부적인 뭐 검토용, 그다음에 아이디어 차원, 확인 차원이라고 하면 이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. 네, 이 표현은 정부가 아닌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 아니냐.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요. 에서 찾은 내용입니다. 그다음에 또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남한이라는 표현이에요. 여러분 지금 제 뒤에 남한이라는 그 글자가 보이시죠? 예, 저 노란색 표시한 거. 사업 추진 조직은 남한에,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.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호 명칭이, 호칭이 어떻게 되죠? 대한민국이죠. 대한민국. 정식으로는 대한민국이고요. 약간 줄여서 쓸 때는 대한 또는 한국이라고 하죠. 예. 이것이 법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. 개념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에는 대한민국 또는 그냥 한국이라고 하지, 남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. 이 문건 빼고는. 예, 이 이전에는 보통 남한이라고 하면 제3자적 입장, 그러니까 제3국이라든가 그런 시각에서 남북한을 얘기할 때 남한이라고 하지, 우리나라 공무원이, 우리나라 사람이 남한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지요. 북한 사람이나 남한이라고 하지. 하긴 또 북한은 또 남조선이라고 하지 또 남한이라고 하지는 않죠. 근데 아무튼 남한이라는 표현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란 말이죠. 그런데 문건에, 공식 문서, 공문서에 남한이라는 표기가, 한국도 아니고 남한이라고
표기하고 표기되어 있단 말이죠. 그 여러분 지금 화면에 이게 지금 여러분 화면에 지금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1950년 1월 16일자로 시행된 당시 이제 공무원이죠. 공무원 고시가 있는데요. 이게 보니까 지금도 유효하더라고요. 지금도 현행 행정규칙입니다.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것인데요. 여기에 1항에 우리나라 정식 국호는 대한민국, 그러나 사용의 편의상 대한 또는 한국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다. 북한과 구별하기 짓기 위해서 조선은이라는, 조선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공무원은 공문서에 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야지 남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, 그 다음에 또 관례도 그렇죠. 예. 뭐 한국 관광공사지 남한 관광공사 이렇게 기관 명칭도 그러지 않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잖아요. 그런데 왜 이 산자부 이 공무원은 왜 남한이라는 표현을 했을까? 저는 산자부 공무원이 정상적이라면 한국이라는 표현으로 했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이 문건 제가 한번 쭉 보니까 다 남한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. 적혀 있어요. 예. 여기 뒤에 보이는 바로 이 원정건설 추진방안이라는 문건 쭉 보는데 한국이 아니라 다 남한으로 되어 있어요. 남한으로. 이거 결국은 단순한 행정부 내부의 어떤 그 뭐 회람이라든가 아니면 보고용이 아니라 이거 제3국 혹시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나 용도로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. 그러니까 남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.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무원이 공문서에 그것도 남한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? 일반 우리 일반인들도 남한이라고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이거 이 산자부 공무원은 어느 나라 공무원인가요? 대한민국 한국 공무원인가요? 아니면 제3국의 공무원인가요? 참 알다가도 물어보겠습니다. 이런 표현으로 봤을 때 이게 북한에게 전달하기 위한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산다는 얘기죠. 예. 이게 행정자치부는 행자부는 이거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주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. 남한이라는 표현 쓰지 말고 한국이라는 표현,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표현 쓰라고. 예, 그래서 이 북한 지역 원정건설 추진 방안 등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산자부 공무원이 폐기한 문건과 관련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남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 상당히 큰 문제다. 이 남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또 여러분들 알찬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